1억 원의 가치를 해야 할 것이야. 제발. 야, 진짜 어떻게 한 푼도 안 남냐? 진짜 거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수준이구만 이거. 남는 게 없지. 진짜 키사나 이제 그 기부금을 나한테 기부해줘. 기부미 기부 기부미 플리즈. 자, 일단 이제 토키형하고 남은 시간동안 토키형하고 노가다 하나 좀 합시다. 딴건 의욕이 안 생겨서 도저히 못하겠고, 레벨업이라도 좀 해둬야 또 내일 또 무난하게 아몬하고 싸우지. 네, 어차피 모든 사이드 퀘스트 제패하려면 이것도 해야 하긴 했어야 됐으니까. 18개 남았네요 이제 사이드 퀘스트. 랩업하고 한돌 같이 하면 되지 뭐. 일단 네, 토끼형 좀 만나서 몇 판 해가지고 레벨 좀 업 좀 하고. 이런 저를 여러분 마음껏 투원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도 아몬 있어요. 아휴, 이제 또 생활비 벌어야 되는데.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사이버 포뮬러는 찍을 수 있겠네요. 그래 토키형, 나 1억 원 날렸어. 글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과연 나는. 자, 복도와 같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아몬을 대비해서 랩 노가다를 하기 위해 지금 고군분투 중인데, 모르겠어. 한계 돌파 10까지 찍고 끝냈는데, 어제 99랩을 찍을 수 있을 것이며, 한계 돌파는 어느 정도까지 찍을 수 있을까? 일단 좀, 아, 뭐, 내 방송 이거 이런 노가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갑시다. 할건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이크소 켄시로 어쩔 수 없어. 야, 미쳐가지고 진짜 자꾸 이럴래? 하치몽 크단 하치몽 크단 이크소 켄시로. 아, 원래 그런 거 가끔 들어와요. 옛날에 했던 거. 유튜브는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남아있어요. 할수 있는 만큼. 네. 그람보, 람보가 그람보 말고 있나요? 으이, 꺼지라. 60렙! 하치몽 크단. 앞으로 39레벨 더 올리면 되는군. 싫을. 예. 올리기 싫을. 자, 일단 60레벨까지 올렸으니까 처음에 예고했던 대로 이제 사이드 퀘스트랑 버기 수리랑 해가지고 버기 레이스 마무리하고 지금 시점에서 못 깼던 안 깼던 사이드 퀘스트들 다 마무리합시다. 네. 그래 봅시다. 그럴 각이야. 돈으로 사면 됩니다, 웬만하면. 돈이면 다 돼. 돈이 없어서 그렇지. 네. 1억이요? 다 깠어요.
닦았으니까 지금 내가 돈이 없지. 어제 닦았는데 1억 닦았어.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죠. 아마 트위치에선 매우 극소수의 스트리머만 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 오우, 깜짝이야. 로드킬 당할 뻔했잖아. 네, 안녕하세요. 응? 뭐지? 야. 이제 10레벨 정도는 바로 이렇게 입질이 오는구만. 내가 바로 비공맨이다, 이 새끼들아. 아, 보물지도. 괜찮아, 필요 없어. 니는 더더욱 필요 없어. 어이. 파츠. 1차 상점. 오락실도 관련 사이드 퀘스트가 있나? 뭐야, 왜 켄시로 붕붕거려? 다가가지를 못해. 켄시로. 깜짝이야. 순간 놀랐잖아. 아니, 차에 끼어가지고 못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25짜리 깡패. 끝. 전직 레이서. 오호. 내가 클리어해 줄게. 아니, 빌딩 꼭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야, 천천히 운전하면 돼. 아이, 잔넨 데시타. 실패 데시타. 아우, 내가 운전하고 있지만 정말 답답하군. 코스를 왜 이따구로 만들어 놓은 거야? 코스의 거지 같은 향을
하늘을 뚫어버리는. 하지만 저는 훌륭한 생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야! 깡패가 요구할 만하네. 요구할 만해. 깡패가 죽일 만해. 죽이고 싶어 할 만해. 충분히 그럴 만하네요. 네. 막판이 진짜 완전 쓰레기 수준인데? 이 정도면 깡패 손 들어줄 만하겠어. 코스가 거의 양아치네. 하지만 전 역시나 훌륭한 생존 전문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갑자기 또 감성팔이 하지마. 스피드 엔진 V1. 자, 1차 상전 완료. 보물지도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어? 아울렛! 9세계 유산 획득. 알았어, 기다려봐. 한 방에 발견하다니. 자, 고지대의 집락으로 다시 간다. 아야, 아야. 아야. 와, 지금 컴퓨터 앞에 있는데 진짜 계속 여기 익을 것 같아. 막 열이 올라 버리네요. 죽겠네. 빨리 좀 온도가 내려가야. 제 방은 뭐 항상 그렇죠 뭐. 컴퓨터 2대, 게임기 1대, 모니터 3대,
음향기기, 기타 등등, 하드, 외장하드, 외장하드? 스위치, 분배기, 조명 두 개, 등등등. 마르코의 아버지, 역시. 그래도 매우 영하 밑으로 떨어지는 날은 추워 죽긴 해. 이렇게 해도 좋아. 죽고 싶어서 환장한 3인. 원래 요즘에는 봄이든 가을이든 이게 굉장히 짧잖아요. 그냥 진짜 한꺼번에 더워졌다가 한꺼번에 쪘다가 죽었다가 막 힘들었다가. 네, 안녕하세요. 이제 진짜 한 10년 20년 더 지나면 진짜 여름 겨울밖에 안 남겠어 우리나라. 누가 아주 그냥 녹여줘요. 그 마르코는 마루코죠. 마루코. 그 키사나란 애한테 한번 가봐 아저씨. 내가 걔한테 1억 기부해줬으니까 그걸로 그것 중에서 일부만 좀 떼어서 야 마르코 먹을 거 사. 마르코 쓸 장난감도 좀 사주고 닌텐도도 좀 사주고 말이야. 마르코는 아버지를 제 기억이 맞으면 마르코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버지 찬다고 나왔다가 사막 위에 누워 있었죠. 식겁했는데 잘못하면 켄시로가 로드킬 할 뻔했다고. 네, 그런 걸 이것저것 감안해봤을 때. 자 이제 여기 가면은 또 수리 퀘스트인가? 협곡 집락. 여기 찍었으니까 저번에 여기 길 타고 쭉 가면 되겠네. 버기레이스가 막판 다른 건 그냥 모르겠는데 마지막 게 그렇게 어렵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거지 같을지. 아이고 기대가 크구나. 아주 기대가 커. 잠깐만요. 길 따라가면 되겠다. 길을 따라 쭉쭉쭉. 얘들아 나 너희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오지마 귀찮아.
보지마. 죽어버린 채팅창에 X를 눌러 주의를 표하십시오. 가끔 줘요. 얘들하고 싸워도 인카운트 되는 적들하고 싸워도 좋아. 주더라고요. 이거 진짜 돈으로 안 사고 일일이 주워서 업그레이드 할 생각을 하면은 진짜 했다면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끔찍할 것 같아. 네. 뭐야? 여기 또 막 막혀 있어. 아이고, 아씨, 잠깐만요. 어이, 죽는다. 내가 생각해도 난 이미 너무 무시무시하게 강해져 있었다. 아레스님 안녕하세요. 나의 무시무시한 강함이 무섭다. 새삼스럽게. 야, 부술 수 있지만 현재 버기 장비로는 무리라는 게 무슨 말이야, 빙구야. 미쳤나 이게. 어? 말이야, 빙구야. 환장하겠네. 끄지마. 보지마. 스바이 앤더 클레이모 카지노 칩? 나 돈 많이 없는데. 설마 또 지옥의 무장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고 힘들어. 차라리 날 죽여라. 안 합니다. 그거 너무 오래 걸려요, 도박. 닫겠어요. 그 1,000만 원까지 모아가지고 1억 깐 거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아, 200포인트면 돼? 알았어. 200만 원 있으니까 그걸로 까면 되겠네. 그리고 그 1억 원을 기부금으로 말아 드셨지, 우리 켄시로 씨가. 기부금으로 말아 먹었어!